안녕하세요, 김부장입니다. 오늘은 인천 서구 마전동에 나와 있는데요. 자, 여기는 정말 대단지, 70세대가 넘는 대단지에 주차 같은 경우도 150%로 주차 스트레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고, 자녀 키우시기에도 정말 좋거든요. 여기는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전부 다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어린이집도 정말 다수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검단 제2신도시가 지금 한창 공사 중이고 바닥공사는 이미 다 끝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금방 올라가거든요. 공원까지 조성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 더없이 좋은 위치라고 생각한다면은 딱 좋으실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유치원이나 학원 다니시는 자녀분이 있다고 하면은 학원 버스가 초등학교 통학도 다 해줍니다. 그래서 이전까지도 정말 괜찮은 좀 메리트 있는 현장인 것 같고요. 여기는 70세가 넘는 정말 대단지라고 생각하시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. 무입주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조건에 따라 조금 틀리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네, 최대한 맞춰드리는 현장이기 때문에 꼭 한번 오셔서 보시면은 좋은 그런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특가 세대로 나와 있는 2억 중반대 입구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자, 전실 공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실 정말 넓게 잘 나와 있거든요. 포세린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 처리가 되어 있고, 우측에는 안쪽에 키 큰 장 두 칸, 그리고 입구 쪽에 키 큰 장이 두 칸, 그리고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는 벤치 공간 나와 있고요. 이쪽에 전신 거울 하나만 좀 설치하시게 되면은 나가시기 전에 용모 한번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좌측 편에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짐이 많으신 분들, 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, 골프 치시는 분들, 이쪽에다가 입구에다가 간단하게 보관하시고 바로바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이 팬트리 문이 거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시기 전에 이쪽에서 용모 한번 더 보실 수 있습니다. 일괄 소등 스위치랑 단자함 나와 있고요. 화이트 철제에서 3연동 슬라이딩 도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들어와서 이제 거실 먼저 좀 보도록 할 건데요. 일단 거실 같은 경우도 좀 깔끔하게 잘 나와 있어요. 좌측편으로 해서 소파 아트월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, 소파 같은 경우는 4, 5인 들어가시고요. 그리고 TV 아트월 쪽 같은 경우는 템바보드로 시공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85인치까지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사이즈 나오기 때문에 넉넉한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우물형 천장에 라인 조명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라인 조명이 들어가고 화이트 톤이다 보니까 집이 좀 더 깔끔하고 화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앞에도 동강거리가 상당히 멀게 나와 있어서 막힘이 없는 거 보실 수 있고, 뒤쪽으로는 대면형 주방 나와 있습니다. 대면형 주방, D자 주방에 아일랜드 식탁과 단차 시공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 식탁 의자 놓고 4, 5인까지 식사 충분히 가능합니다. 그리고 옆쪽으로 해서 하이라이트 3구 들어올 예정이고요. 그리고 싱크볼도 대형 사이즈 들어가 있고, 주방 쪽 벽면도 다 포세린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연한 그레이 톤으로 했고 상부장, 하부장, 히든도어로 잘 나와 있고, 냉장고, 냉동고, 김치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키친픽 공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주방 공간도 넉넉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이 밑에 쪽으로는 오븐이랑 밥솥 넣는 공간 마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안방 같은 경우는 TV 아트홀 쪽 바로 뒤쪽에 나와 있고요. 안방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안방 바로 입구 쪽에 이렇게 선이 좀 나와 있는데 아직 마감 처리를 잘 안 해놨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마감 처리하기 전에 오신다고 했을 경우에, 아, 난 이 공간을 그냥 드레스룸으로 활용할래, 그러면은 여기에는 원래는 파우더룸이 들어올 예정입니다. 앞에 보이시는 박스가 거울로 되어 있는 파우더룸, 위쪽에 이제 거울 설치할 예정인데, 난 여기를 그냥 드레스룸으로 활용할래, 그러면 여기는 그냥 드레스룸으로 쓸 수 있게끔 별도로 마련드리고, 아, 그냥 파우더룸 설치해주세요, 그러면은 파우더룸으로 형성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좌측편으로 해서 이렇게 방 나와 있는데, 방 사이즈는 12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안쪽 구석에다가 붙박이장 하나 설치하시고 침대 하나 두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부부 욕실 공간 나와 있는데요. 이 부부 욕실 공간도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어요.
좌측편을 해서 젠다이선반 밑으로 해서 양변기 세면대 나와 있고 거울 큼지막하게 잘 나져 있죠. 그리고 정면으로는 샤워할 수 있는 부스 공간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살짝 좀 깔끔하고 좀 호텔식스러운 그런 느낌의 욕실 공간 확인하실 수 있고 넘어가서 주방 바로 옆쪽으로 해갖고 두 번째 방 나와 있습니다. 자, 여기 같은 경우도 방 사이즈는 잘 나와 있어요. 가구 배치 하시기에도 좋고 자녀분 방으로 쓰시기에도 정말 좋거든요. 창문도 큼지막하게 낮아 있어갖고 환풍도 잘 되고 침대, 책상, 옷장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방 사이즈고요. 그리고 넘어가서 마지막 세 번째 방, 3베이 구조의 판상형 구조다 보니까 마지막 세 번째 방 이쪽으로 좀 보여드릴게요. 두 번째 방이랑 세 번째 방은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. 다만 이 방은 안쪽에 이제 베란다 공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 감안한다고 하면은 이 방이 사이즈가 좀 더 크게 잘 나와 있죠. 가구 배치하시기에도 딱 좋게 잘 나와 있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보일러실 겸 그리고 수전 나와 있어갖고 여기다가 세탁기랑 건조기는 이쪽에다 설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가 단차 시공도 잘 되어 있어갖고 나눠서 건식 습식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끔 잘 나와 있습니다. 반대편 쪽에도 이렇게 단자는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넘어가서 마지막 메인 욕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.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젠다이 선반 밑으로 해서 양변기 세면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안쪽으로 이제 파티션 하나만 설치하시게 되면은 건식 습식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샤워 부스 공간 별도로 안쪽 구석에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해바라기 수전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도 호텔식스러운 느낌 나게끔 깔끔하게 처리가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방 3개 3베이 구조 정말 널찍하게 잘 나왔는데 딱 한 세대 특가로 나왔습니다. 2억 중반으로 특가 세대 나와 있고 여기는 정말 대단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숲세권이 바로 뒤쪽에 있고 숲을 산책할 수 있는 공간도 가까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메리트 있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. 대단지의 주차 같은 경우도 150% 주차가 가능합니다. 겹주차 없이 자주식 주차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 스트레스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. 최소 실입주금으로 입주가 가능하고요. 조건에 따라 무입주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더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